사람들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죠 이거? 카메라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 카메라가 이렇게 카메라 쳐다본 거 처음 봐요 경계하는 눈빛이 살짝 있는데요 내가 잘못했나 아침에? 이렇게 카메라 쳐다보는데? 어 신기하다 이거 어 이거 봐봐 쳐다보잖아 아 갑자기 안녕하세요 김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남양주에서 진짜 색깔이 좀 특이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사장님이 근데 색깔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주인공 모셔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한 수염농장입니다 아니 난 수염농장이라고 네. 해서 비어디 드래곤 농장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제가 수염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네, 맞습니다. 마스코트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치도 네 아, 파출 색깔도 엄청 진한데 사장님이 그냥 아이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인트로인 거 별로 안 좋아하신가 바로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et it! Yeah. 일단 샵 평수는 그렇게 넓진 않는데 정말 재밌는 생물들이 많아요 지금 와 이게 시작하자마자 카이만 리자드 있어요 카이만 리자드 우리 피딩하는 거 보여주시려고요? 네 어, 나 아직 밥을 안 먹어서 어 근데 얘 성격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카이만은? 아 얘 되게 활발해요 레옹이가 밥도 그러니까. 먹이 반응 되게 좋아서 수영하는 거 한번 보실까요? 수영이요? 이제 따라올 겁니다 오 야 먹이 반응 되게 좋다 카이만이 좀 예민해서 사람들 앞에서 밥 잘 안 먹는 애들도 있던데 하도 손으로 주다 보니까 와서 네. 받아 먹더라고 그 손가락도 잘하면 먹이로 생각하시는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조져놨네요 얘들이 먹이가 이런 달팽이류 뭐 이런 거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치약력 좋다 껍데기 그냥 씹어 먹는구나 카이만이 자도 피딩 하면은 저희 채널 처음으로 주는 것 같아요 나 저는 크레 이야기만 듣고 왔거든요 아 네 저는 크레 샵이라서 오늘 또 어떤 야부리를 털어야 되나 이러고 왔는데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장난이 생물이 엄청 다양하게 많아 제가 크레 위주로 브리딩을 하긴 하는데 네네. 비어디도 있고 4개 패테일, 납테일 다 브리딩하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찍고 있으면서 계속 머리가 거슬려요 아, 엄청 아, 특이하시네요 네. 저희 어머니가 경악하는 머리인데 아, 어머니가 경악하는 머리 불효자 에디션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조절한대요 진짜 이쪽에는 엠페론 아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진짜 야생에서 키우는 듯한 느낌 아무래도 사육 환경이 좋아야지 좀 멋있다 보니까 소다륨을 구성해서 엠페로듀스를 키우고 있어요 사장님 이거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이거는 네.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 그냥 돈으로 산 거군요 아, 시간을 샀습니다 아 시간을 샀습니다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 이 나무 위에도 있어요 와 아니 이거 어떻게 이까지 기어 올라갔죠? 근데 영차 영차해서 잘 올라가더라고 와 여기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네. 애들 이까지 기어 올라갔어요 애들 누가 보면 교목동인 줄 알겠다 야 살아있다 이거 너무 좋다 이샤 어떻게 엠페로듀스를 이렇게 멋진 환경에 여기는 레비스가 살고 있어요 레비스요? 테일게스트 중에 좀 눈망울이 촉촉한 애들 있잖아요 좀 억울하게 생긴 애들 아 있다 오 되게 억울해 보여 네, 억울한 면역으로 키우고 있는 레비스예요 막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얼굴 하고 있잖아요 네, 막 보면 굉장히 네. 쭈그러들어 있고 네 막 쭈글쭈글하게 막 있고 되게 소심해 보이고 소형 비주류 좋아하시면? 제가 다양한 거 다 좋아해서 항상 새로운 걸 키우고 있습니다 야 위에는 박스 터틀도 있고요 이거 네, 제가 거북이도 좋아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장점 오래 산다 그리고 얘들 되게 보면 좀 특이해요 약간 육지거북도 아니고 거북도 아니고 예, 수치거북이어서 잡식성으로 이것저것 다 잘 먹어요 와 식성 장난이네 네. 아침에 먹었는데 아직 덜 먹은 거 같아 거짓말 진짜 아침에 먹었는데 아침에 공인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줘야겠는데요? 아니 거기 야생 거북인데 지금 거의 손가락 사라지겠는데 와 장난이네 진짜 유로메스티스 진짜 생긴 거는 정말 우아하게 생겼는데 초식 네 맞습니다 풀만 먹습니다 술 먹고 네. 고온종 얘들 멍청해서 야생에서는 화상 입을 때까지 이건 네, 맞습니다 예. 죽을 때까지 가만히 지지고 있는 전륜질할 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약간? 네, 근데 기분 나쁘게 쳐다보잖아요 지금 네, 정말 저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표정이 좀 되게 약간 건방지네요 지금 네. 너무 곱게 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거리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양소류 좋아하시는 분들 혹 하실 겁니다 와 얘가 여기 있다고? 한옥우라는 얼굴인데 왁스몽키토 그, 와 진짜 억울하게 생겼죠 무슨. 거기는 좀 큰 친구 눈빛이 좀 개슬출해해요 얘들 보면 이 친구들도 약간 보호색 띄는 것처럼 네. 야간에 야간 모드처럼 어둑쭉쭉해지더라고요 얘는 좀 칙칙한데 네. 얘는 되게 화사하게 지금 색깔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전에 약간 어두웠었는데 우리 얘 좀 촬영감 좀 봤네요 방송쟁이네 아 방송쟁이 네. 생물만 다 채우긴 좀 그래서 네. 요새 디바에 맛들이고 있어서 오 이 풀떼기들 요새 디바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지금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건 직접 만들었어요 오 여기 알다브라 있네 알다브라 오. 움직이진 않는 알다브라 가끔 물어보세요 정말이냐고 아 진짜예요? 네 손님이요? 네 정말로 아, 거짓말 아 진짜로 아 거짓말 아, 진짜입니다 아, 제가 손가락 걸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사장님 방송 열심히 네. 많으시네요 보니까 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욕심 납니다 오늘 이게 뭐 생물 있다고 들었는데 모니 16마리 있어요 관상용이지만 관상할 수 없다는 그 모니 네 맞습니다 너무 작고 빨라서 이 안에 지금 몇 마리 있죠? 10마리 정도 있는데 한 몇 개월 지나면 한 20마리, 30마리로 계속 천연생식을 하니까 계속 늘어날 거예요 찍기 싫어요 지금 그렇게 안 찍히면 쫓겨내가지고 여기는 아잔티형 붙여놨는데 아잔티 햇 들어간 아이들이랑 귀수염이랑
파랑색을 띄우시는 분들 훅 하실 것 같은데. 와, 아젠틴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고 좀 이따가. 릴리 화이트 있어요. 릴리 화이트. 오, 릴리 그래도 이쁘게 생겼네요. 되게 등짝도 이쁘고 평준도 되게 좋고. 아, 릴리는 되게 이렇게 이쁜 환경에. 이거 보니까 사장님이 만드신 비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업체에서 사온 건데. 알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만드신 거 제가 함부로 인걸렸다가 겁날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노코멘트 네. 하겠습니다. 별거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염 농장이니까 비어디 드래곤. 아, 이게 또 이제 비어디드 드래곤. 수염 도마뱀. 맞습니다. 어, 근데 그냥 비어디가 아니에요, 이거. 얘는 제로. 제로. 제로 맞죠? 네. 없는 정도 없네, 보니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한 20몇 정도. 어, 확실히 색깔 있는 도마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취향입니다. 아, 아 선생님, 내 취향이다. 아, 내가 키우고 싶은 네, 거. 제가 키우고 싶은 아이로. 손님 취향 따위는 필요 없다. 죄송하지만 제 취향. 와, 진짜 이뻐요. 리키앤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실 도마뱀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비주류까지 또 이렇게 되고 계시고. 차에도 키우다 보면 차와도 키우고 싶고. 그러다 보면 가구일도 키우고. 그러다 보면 리키까지 가는 아, 게. 모닝사를 예. 갔다가 이제 네, 포르쉐까지. 아,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 포르쉐. 그럴 바에는 리키앤스. 제대로 좋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샵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이제 오픈한 지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7개월 만에 이 지경까지 왔어요. 아, 예, 예. 아, 예, 좋았습니다. 리키 몇 마리 키우고 계세요? 리키는 지금 5마리 있어요. 다 키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번식 중이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장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내가 키우고 싶은 거 키우면서. 죄송하지만 제 취향이다. 중우는 리키너스 종류의 아일랜드보다는 더 크게 자라는 지수고요. 거기에서 이제 고이스. 고이스. 라는 종류 중에 또 멜라니스틱. 멜라니스틱, 와. 그냥 한마디로 거머타. 이거 엄청 비싸네요, 알고 있거든요. 네, 얼마 좀 해서? 베이비가 좀. 와, 가방에 넣고 뛰고 싶은. 우와, 진짜 커. 이래서 한쌍. 아, 한쌍. 네, 저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오래 살아서 또 좋아요. 야, 진짜 오래 살죠. 사육하에는 기대 수명이 30년 정도 되니까. 와, 네, 크레보다는 30년. 그래도 3배 정도 돼요. 솔직히 얘 응가만 아니면 뭐 한 마리 꼭 키워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 응가 문제만 아니면 네.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얘 인력보다 출력이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출력 그 마력 수가 네. 높아서 거의 그냥 뿜어내는 정도로 네. 뭐 빠박 이러면서 네, 빡 소리가 납니다. 여기는 이렇게 우와. 그냥 크레스티드 개코. 크레스티드 개코 몇 마리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200마리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200마리? 네. 와. 이거 관리하시는데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할애를 하세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생물 관리하다가. 혼자서 못 하시죠, 이 정도는? 이제는 못 하게 됐어요. 아. 예전에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네. 다른 친구들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쓰고? 네, 맞습니다. 규모는 작아서 저는 직원이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했는데 여기 아까 있으면서도 손님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잠깐 계시더군요, 보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크레는 안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생각했을 때 와, 이거는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일단 꺼냈으니까 한번 볼게요. 와, 아젠틱인데 피념 너무 좋아서. 크랙 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젠틱치고 이렇게 피념질 좋은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요 근래 태어난 친구고 이제 10일 뒤에 또 태어나고. 아, 10일 뒤에 또 태어나요? 네. 와, 은근히 갑자기 또 자랑을 하시네요. 다음 달에 또 태어납니다. 일단 뭐 촬영했으니까 뭐 자랑하시는 거 찍어드려야죠. 와, 근데 얘 피념질 진짜 이쁘다. 얘가 지금 나온 아젠틱 중에 제일 이쁜 애예요, 지금? 네, 그 전에 나왔던 클러치는 분양이 갔고. 아, 다 분양 나갔고. 네, 지금 지키는 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크는지 보고 싶어서. 아, 장사가 잘 되는군요. 아, 아닙니다. 몇 마리 없어서. 얘는 쟤랑 다르게 좀 깔끔한 맛이 있네. 얘는 파업을 안 한 거? 얘는 파업을 안 했어요. 무채색 색감 자체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안 도마뱀 특징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죠, 이거? 카메라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 카메라가 이렇게 카메라 쳐다본 거 처음 봐요. 경계하는 눈빛이 살짝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저기 유로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쳐다보던데. 내가 잘못한 거 아침에? 이렇게 카메라 쳐다보는데? 오, 신기하다, 이거. 어, 이거 봐봐, 쳐다봐, 쳐다보잖아. 아, 갑자기 시끄럽잖아. 아, 이쁘다 이쁘다 아젠틱. 이거 아젠틱 직접 다 해칭하신 거네요. 네, 해칭하는 개체입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젠틱 줄 서서 사는 개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지금 7개월 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현업에 뛰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장점은 취미가 직업이 되니까 취미를 즐기는데 그게 직장이어서 좋은 점. 단점은 그 취미가 일이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뭔 말이야, 그게? 장점이란 말이야, 단점이란 말이야. 네, 잘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아,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취미가 네. 온전히 즐기는 게 아닌 업이 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물로 이겨낼 수 있다. 아, 진짜 무슨 말이야, 대체. 네, 자기 체면 걸고 아, 네. 오늘도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아, 지금 사장님 근데 너무 마인드가 긍정적이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좀 배워가지고. 남양주에 있는 수염 농장 꼭 기억 가서 여기 재밌는 거 진짜 많아요. 자, 일단 오늘 촬영 협조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제가 더 즐거웠어요. 자, 혹시 우리 촬영에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김군의 타일 사랑해 주십시오. 아, 저 김스의 타일이에요. 제 사모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군이어서 김군 아닌가요? 조전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김군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